매일 음악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매일 음악 시간이 왔습니다. 쉽게 익히는 음악이론 매일 음악의 원쌤 그리고 코모예요. 반가워요. 우리 코모는요, 음악 용어 코모도에서 왔어요. 코모도는 적당한 박자로 기분 좋게, 편하게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예요. 우리 코모 친구도 굉장히 음악이론을 어려워했는데요. 매일 음악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음악이론 척척 박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음악이론을 우리 코모 친구가 천천히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치, 코모야?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원쌤 그리고 코모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음악이론 배워볼까요? 자, 그럼 매일 음악 속으로 슝! 이번 시간은 리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오늘은 리듬 중에서도 4분의 4박자 리듬과 강약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분 음표가 4개씩 들어 있습니다. 첫째 마디에도 4분 음표가 이렇게 4개, 두 번째 마디에도 이렇게 4개 들어 있죠. 4분의 4박자의 강약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요. 강약, 중강약. 동그라미 두 개가 강을 표시하고 중강은 중간 크기의 동그라미, 그리고 약은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중강은 강보다는 여리고 약보다는 세게 연주하라는 샘여림입니다.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샘여림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리듬치기를 그리고 박자표에 맞게 세로줄을 그려보세요. 아래 악보는 4분의 4박자의 리듬 악보입니다. 리듬치기를 먼저 그린 후에 박자표에 맞게 세로줄을 그려볼 거예요. 리듬치기 먼저 해볼까요? 처음에는 2분 음표 2박, 그 다음은 8분 음표들 반박씩 4개가 있네요. 그 다음 나오는 음표는 무엇일까요? 그쵸. 온음표. 온음표는 네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리듬치기 그려주고 그 옆에 있는 음표는 2분 음표 2박.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음표들 4개는 어떤 음표이죠? 그죠. 4분 음표 한 박.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자표에 맞게 세로줄을 그려볼 텐데,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분 음표가 몇개 있어야 될까요? 4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로줄을 어디에 그려야 될까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2. 이렇게 두 군데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매일 음악의 원쌤 그리고 코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슝! 매일 음악.